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를 갖다 대각선 AC를 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해준 단면적. 이런 거 이제 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칼하고 자를 준비하다 하면 응? 이만큼만이라도 이렇게 오해. 우리 다음에 회전축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, 그리고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정말 얘가 칼로 잘라갖고 어떻게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. 무슨 말인지 얘가 하나 얘가 그럼 어떻게 생긴 거예요? 이렇게 왜 이렇게 생긴 건가요? 아닌가? 맞지 않나? 대각선끼리 연결한 거니까 되지 않아요? 그다음에 회전축이 지금 세로로 뻗어 있는 게 지금 익숙하기 때문에 알겠죠? 자르는 건 뻥이고 어떻게 하는데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면 시험 문제 돌려 자 못하겠습니다. 시험 문제 돌려놓고 좀 어떻게 이쪽에서 들어가고 다시 봐 어때? 있는 그대로 잘 안 보이면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. 그럼 있는 그대로 한 바퀴 돌려봅시다. 알겠죠?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봐요? 여기로 가겠네? 맞습니까? 이 점은 어디로 가? 여기로 가겠네? 이렇게 맞아요? 됐어요? 그럼 보세요.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될까? 움푹 들어가지 지금. 여기 사선이고 여기 있는 거 그 선 그대 부분이 이쪽 부분이지.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도 어떻게 이렇게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지. 한마디로 그 무슨 모양처럼 생기는 거야? 오래지게 말이야? 다시 괜찮아? 너 이게 선도 이동시킬 줄 알아요. 선도. 회전축이 있고요.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게 좋고요. 그리는 것도 자꾸 해봐야 돼. 그 연습장 쓸 때 선생님 문제 도형 문제 연습장 써서 풀라 그러면 도형부터 다시 그려야 돼. 문제 나오면 연습이 자꾸 필요해. 이때 아니면 연습 못하니까. 그러면 예전은 어떻게 간다? 일로 가면 돼. 그 이전은 어떻게 간다? 일로 가면 돼. 이렇게 가면 돼.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? 여기 선이 어디로 갈까요? 여기 선으로 갈 거고 또 여기 선은 어디로 간다? 여기 선으로 가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? 큰일 날 뻔했다. 역시 얘는 이렇게 되겠네. 그죠? 얘는 또 어디로 가? 여기로 가. 여기 다 3번이야? 5번이야? 한 번도 안 봤으면 큰일 났다. 몇 번이라 그랬어? 네. 틀렸어 근데? 아니요 이거 3번이라 했어요? 다 5번이에요 5번. 여기 라인도 어떻게 일로 가야 되고 여기 라인도 어디로? 일로 가야 되는지 알겠어요?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됐습니까? 네. 그 다음